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선거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고 황 대표님처럼 부정선거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싸우는 분도 있지만은 또 정반대로 뭐 해 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그 대놓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대부분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주먹구구식에서 뭐 사람들이 참 나쁘게 휘황하고 한 것보다도 기계적으로 심지어는 그 기계와 연관되겠지만은 그 중국의 어떤 영향 그때도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개입했다고 그러던데 선거에 왜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중국 사람들이 왜 이래 많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서 어떤 젊은이가 그 바쁘지만은 아 그건 내가 할게요 하고 이제 가니까 이미 아마 다 지원자가 다 차 있어가지고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그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중국인이 귀화한 것이 20만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귀화한 우리 동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 다 중국인으로 보이니까 그럴 텐데 어떤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길하고 저한 소문입니다. 기계하고 어울려서 그 뭐 선거를 뭐 포기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선거를 한다면 어느 때라도 일정 부분 감시와 경계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번은 특히 더 박빙의 승부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부정이란 것이 위력적일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정신차려 봐야 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부정이 있었으리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번 선거에서 그런 일로 우울해지지는 않아야 되겠죠. 나중에 정말 좋아져서 그 기술적으로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좋아져서 우리의 인식이 그 저쪽이든 이쪽이든 부정선거에 의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식으로 순화되거나 그럴 때까지는 안 가지는 것보다는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사회와 개인을 위해서도 유리한 의심이고 유리한 경계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경계를 한다고 해서 철할 치기 없겠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참 아무리 우리가 그 의심을 하고 좀 눈을 부릅뜨고 밤을 안 새고 지켜도 지나친 법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